안녕하세요, 코비가이 도빈입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왜 나와 있을까요?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 분명 시골 가면서 고향에 가시면서 멋진 풍경, 재미있는 광경들을 많이 목격하실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은 과연 뭘까? 어? 나도 이거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볼까? 분명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초보 유튜버들에게 가장 필요한 촬영하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능 PD가 알려주는 촬영하는 법. 지금 출발하시죠. 첫 번째 장비입니다. 핸드폰, 미러리스, DSLR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 선택은 명백히 핸드폰입니다. 왜냐? 우리가 결국 유튜브를 보는 건 핸드폰으로 많이 보기 때문이죠. 핸드폰에는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심도가 깊은 것들로 찍어도 차이가 되게 크지 않아요. 특히 아이폰, 갤럭시 등 4K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해상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촬영은 핸드폰. 자,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가로로 찍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로로 쓰다 보니까 세로로에 익숙해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유튜브의 기본은 가로이기 때문에 꼭 가로로 촬영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세로 말고 가로. 그리고 바다나 한 단풍 풍경들을 많이 찍을 때 넓게 한번 찍어주고 가까이 한번 찍어주고 또 혹시 모르니까 다른 구도로 한번 찍어주고 이렇게 세 번씩 꼭 찍어주셔야 돼요. 제가 한번 가만히 있어볼까요? 5초 동안. 어때요? 재미없죠? 이거 그대로입니다. 어떠한 장면을 찍을 때 한 장면이 5초 정도 나가게 되면 사실 재미가 없어요. 같은 물체라도 구도를 바꿔서 풀샷, 타이트샷 정도로 두 가지 정도는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찍을 때 보면 보통 이렇게 잡고 한 손으로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손으로 찍을 경우 우리는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화면이. 제가 찍는 방법은 꿀팁입니다. 먼저 핸드폰 두 손으로 이렇게 딱 드세요. 그리고 팔을 옆구리에 딱 붙인 후 끝까지 잡고 천천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물론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창피합니다. 그것만 이겨내시면 돼요. 알겠죠?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아씨, 목이 겁나 물린다 여기. 진짜. 자, 세 번째는 핸드폰에 있는 기능을 이용하세요. 타임랩스, 슬로우 모션 등 두 가지 기능이 적절할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풀샷에 자연을 담는 경우에는 타임랩스를 무빙이 빠른 것에서는 슬로우 모션을 써주시면 색다른 영상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브이로그 다양한 영상의 모습을 전달해드릴 수 있겠죠. 꼭 기억하세요. 타임랩스와 슬로우 모션. 이렇게 촬영하는 법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유튜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편집할 수 있고 누구나 유튜브 스타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촬영 방법을 기본부터 아신다면 더욱더 좋은 영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이번 추석에 활용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코비가이 도피디였습니다.